남심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윤태진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배성재와 박승희 매박 콤비 통했다. 공감 해설의 압도적 1위.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7일 월요일 첫 곡은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였고요. 저는 오늘부터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윤태진의 10을 진행하게 된 스페셜 DJ 윤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5일간 스페셜 DJ로 함께하게 됐는데요. 배텐에서 생긴 제 별명이거든요. 나미춘, 나 미스 춘향이야. 네, 그걸 따서 춘텐으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벌써 배텐에서 두 번째 대타 DJ거든요. 근데 역시 DJ는 넘나 떨리는 것. 네. 오늘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오늘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배성재와 박승희 빼박 콤비 통했다 공감 해설의 압도적 1위였는데요. 지난주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을 하고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는 쇼트트랙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배성재 캐스터와 박승희 해설위원이 중계를 했었는데요. 시청률이 지상파 방송 3사 중에서 최고 기록을 세우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기사도 보고 네 그랬는데 뭐 배디는 네 중계하려고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네. 너무나 잘하는 거 알았지만 저는 진짜 박승희 해설위원이 엄청 듣기 좋더라고요. 일단은 목소리가 편안하게 네 들려가지고 너무 좋았고 전문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같이 뛰었던 그 선수들 에피소드들도 적재적소에 이렇게 착착 네 들려주셔가지고 공감 해설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해설 잘하더라라고 네 맞아요. 다들 같은 생각을 하시면서 보셨던 것 같아요. 박승희 해설위원의 중계를 보고 친절하지만 날카로운 해설이 오은영쌤 같다라고 한 댓글도 있었는데 진짜 표현이 딱인 것 같네요. 네, 앞으로도 진짜 많은 경기가 남아있으니까 우리 선수들도 대박 콤비의 중계도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아 그리고 우리 주시은 아나운서가 또 베이징에 가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춘주춘 네, 주시은 아나운서도 마지막까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5287님, 전 배박 콤비는 그동안 축구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빙상 종목에도 배박 콤비가 생겼네요. 쇼트트랙 국가대표 여러분들 무사히 남은 경기 마치고 돌아와주세요 라고 응원의 댓글, 응원의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남은 경기 잘 마치셨으면 좋겠고 부상 없었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 춘텐의 첫 시간인데요. 이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롱맨 정용국 씨와 함께하는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 막말과 쌤말로 현실 상담해드리니까 고민 있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세요. 정용국 씨의 잘못된 상담에 당황하는 저의 모습 네 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오빠가 워낙 베테랑이시니까 잘 이끌어주시리라 믿고 직접 그 모습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오시거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볼 수 있고요.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편한 걸로 골라보시면 됩니다. 땡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셨는데 실로폰이 없어요. 아 들어오나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아리아나 동그란데님, 일주일간 휴가였는데 밖에 나가서 놀아야지 생각만 하고 침대에 누워서 땡큐브랑 땡플릭스만 주구장창 봤네요. 원래 휴가는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가서 놀면 그것도 에너지 소비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뭔가 집에서 계속 충전을 해야 밖에 나가서 일을 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누워있거든요. 저는 주말에 실제로 하루 종일 그 요즘 그 드라마 좀비 지금 우리 학교는 네
1편부터 다 봤어요. 그냥 쉬지 않고 일어나지 마 태진아 일어나지 마 밥 먹지 마 밥 먹지 마 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푹 쉬셨으니까 네 잘하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3978님 추워서 핫팩 사서 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그것 때문인지 카드가 휘었네요. 카드 교환해야겠죠? 어? 이거 카드 휘면 사용을 못하나요? 마그네틱이 손상되나요? 혹시 손상이 안 됐으면 다시 핫팩에 넣어서 다시 휘면은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네. 아마 휘었으면은 사용을 못할 거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 못한다고 하는군요. 제발 급하시기 바랍니다. 네. 광야님, 점심과 저녁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너무 부릅니다. 원래 이 시간에 자야 하는데 배불러서 못 자고 있어요. 내일 아침까지 안 먹어도 되겠습니다. 아, 이 시간에 원래 주무시나요? 제가 오늘 춘퇴하는 첫날이거든요. 네, 저 잘하는지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고 네, 문자 남겨주시고 네, 내일 아침까지 안 먹어도 된다고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야식을 먹고 다음날 일어나면 다시 또 들어가더라고요. 춘퇴 끝까지 들어주세요. 9358님 3일 후에 중국 출국을 앞두고 있는 베텐너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 한번 중국을 가게 됐습니다. 배영이 열심히 중계하는 동안 저는 격리 중이겠네요. 와, 엄청 왔다 갔다 많이 하시나 봐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야 돼. 요즘 너무 유행이 심해져가지고. 잘 다녀오세요. 7273님,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동생이 맥주 한잔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느새 두부김치, 생라면 부순 거, 땅콩이 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녁 먹고 들어왔는데 저 다이어트 어떠죠? 와, 동생이 엄청 착하시다. 우와. 맥주 한잔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차려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참을 수 없지. 먹어야죠. 먹어야죠, 여러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꼭 드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면 돼요. 네, 이미 맥주 먹었으면 다이어트 끝난 겁니다. 3246님, 가족들과 모여 앉아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응원했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선수들은 얼마나 속상할까요? 잘했다고 토닥여주고 싶습니다. 작은 마음이지만 큰 응원으로 닿길 바랍니다. 네, 그 좀 전에 쇼트트랙 경기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죠.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 남은 경기가 있으니까 선수들이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여러분 응원 많이 보내주시고 무사히 경기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네, 이상 윤태진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쌤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근황올림픽에 등장한 추억의 개그맨, 잊혀진 개그맨,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저 이거 봤어요. 근데 그랬습니까? 제가 이걸 보고 되게 의아했거든요. 왜 용국 오빠가 왜 잊혀진 개그맨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재밌게 봤는데 이유는 잘못됐기 때문에. 아니, 난 웃긴 게 거기에 이제 댓글들이 달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말 희한하게 그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20% 이상이 베테너입니다. 그리고 이 형은 라디오에 나오는데 여긴 왜 나오는 거야? 그렇죠. 다들 의아한다니까요. 그래서 왜? 예, 누가 봤을 때는 이 형은 출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오는 걸 보니 진짜 잘못됐다. 그래서 공감이 간다 이건. 아, 그래도 다 의리 있다. 가가지고 우리 형이 왜 근황올림픽에 나와? 이러면서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 뭐 느낌적으로 봤을 때 네. 베테는 6년째 하고 있는데 일단 근황이 궁금하다는 거가 약간 나한텐 잘못됐다. 매주 근황을 알리고 있는데 매주 이날 나와서 제가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아, 우리 배성재 씨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배탄을 더 많이 알려야겠다. 배탄을 사람들이 안 듣는구나. 네, 그래서 다 배디 탓이야. 제가 이제 책임을 그쪽으로 전가했죠. 잘하셨네요. 네, 네. 그 부분이 편집됐습니다. 편집됐기 때문에 생방으로 네. 말합니다. 네. 그렇죠. 한우 1등급님이 강남 최고의 잘못된 남자라고. 그렇지. 그게 약간 제가 이제 인터뷰했을 때 네. 뭐 가게 매출액도 나왔었고 했는데 사람들이 돈 잘 벌면서 이렇게 힘든 척하냐. 그게 잘 보시면 2019년도 매출을 제가 얘기한 거고 네. 그 뒤로 완전 잘못돼서 지금 나락에서 바로 앞이 코앞이다 지금. 그게 편집이 됐어요. 아, 왜 편집이 됐지? 왜 그걸 편집하셨지? 그러니까 그 촬영 오셨을 때 얘기하신 게 네. 용국 씨가 지금 말을 쉬지 않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아니 보통 근황 그거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막 약간 이렇게 좀 좀 약간 말수도 적으시고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약간 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막 끼를 발산하셨더라고요. 막. 너무 반가운 거야. 네. 전혀 잘 안 지낸 사람이 아니야. 네. 쉬지 않고 얘기를 계속해가지고 그쪽에서 고민하시더라고요. 뭘 잘라야 되는지 영상 8분으로 정해져 있는데 네. 저는 굉장히 뭐 기분 좋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혹시 뭐 방송 출연하고 네. 전후로 달라진 게 있나요? 제 땡튜브가 구독자가 한 5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대박이다. 감사하죠.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오, 좋아요. 항상 감사드리고. 네. 네. 그래도 얻은 게 있었네요. 소득이 있었다. 물론 악플도 있습니다. 네. 당연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춘텐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제 춘텐 첫날 또 같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 아, 일단 제가 네. 배성재 씨랑 이제 1회 때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네. 스튜디오를 딱 들어오는 순간 약간 좀 호린내 같은 게 안 나지 않나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 향기부터 다른가요? 그런 것 같고 공기가 좀 다른 것 같고 네.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이제 배성재 씨도 오래 했다. 아. 그리고 뭐 이제 항상 이렇게 똑같은 자리에 있는다 그래서 네.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없을 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고 이제 때. 항상 진실은 네. 이렇게 뒤에서 밝혀지는 거다 보니까 제가 밖에서 살짝 듣고 있는데 뭐 진행이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고 네. 굉장히 제가 봤을 땐 보기 좋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에너지가 좀 달라. 아 그래요? 좀 발랄해. 아, 네, 굉장히 좋습니다. 아, 저 그냥 뭐 재밌게 그냥 하자. 네. 그리고 제가 성재 씨가 딱 앞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정면으로 보는데 성재 씨는 그 마스크가 좀 모자라요 얼굴이. 네, 네. 근데 성재 지금 태진 씨는 좀 남잖아요. 네. 항상 꽉 찬 마스크만 보고 있다가 이걸 보고 있으니까 약간 적응이 좀 안 되네요. 아, 근데 채팅창에 왜 곱태는 없냐고 하시는 아, 분들이. 저는 그 정도 레벨이 안 됩니다. 에이, 아 근데 그. 뭔가 DJ가 조금 부족할 때 이걸 좀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또 든든한. 그러다 사고가 납니다. 본인이 힘들면 본인이 해결하세요. 잠깐 누구한테 얻어가려고 그러지 마. 같이 힘들어줘. 알겠어요. 정신 차려. 네. 자, 정윤국 씨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요. 네. 7771님. 올림픽이 한창인데요. 용국이 형 곱창집에도 올림픽 방송 틀어놓나요? 배뚠뚠 형 중계로 틀어놓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TV로 보기에 배영 살 빠진 것 같나요? 라고. 저희는 일단 틀어놓고요. 오. 근데 약간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손님들이 보시면서 어? 저거 지금 하는 거야? 오. 동계올림픽을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제가 성재 씨를 보고 느낀 거는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고 맞아. 굉장히 추워 보이는 장면도 좀 있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 그래가지고 고생한다. 고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계 열심히 한다 이런 느낌은 있었죠. 네. 살이 좀 여기가 턱이 좀 이렇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배기는. 네, 살짝. 네. 살짝. 다시 나옵니다. 네. 네. 아니 그 갈 때 막 그 밥 엄청 싸간다고 막 그러셨는데. 이민 가나? 진짜 큰일이다. 네. 네. 자, 황가매님, 용국이 네. 형님께 묻습니다. 네. 배성재 대 윤태진. 하나, 둘, 셋. 태진. 항상 진실적인 거죠. 네. 이때 쳐야지. 오래 했습니다. 네. 네. 불편하네요. 감사합니다. 6620님, 배영 없을 때 배영한테 불만 있었던 거 하나만 얘기해달라고. 네. 저는 성재 씨한테 불만이 특별히 없고 그냥 불만이 아니라 얘기할 때 약간 좀 다른 점이 좀 생긴 게 뭐냐면 네. 그 쭉 6년 동안 봐왔을 때 한 시작한 지 2년 정도 됐을 때는 평범한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 네. 한 3년 전부터는 음식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면서 맞아. 열변을 토하는 거야 갑자기. 반드시 이겨야 되죠 본인이. 네, 그리고 본인이 이겨야 돼 음식 얘기에. 시청자 사연인데 본인 사연처럼 굉장히 신나서 얘기하는 거죠. 뭐야 이거 먹방 프로그램이야 뭐야. 그리고 심지어 시청자의 생각도 개조시키잖아요. 그건 아니다. 그런 이러면서. 게 있다. 이건 이렇게 먹어야 맛있다. 네. 그래서 약간 색깔이 많이 변하지 않았나. 고집이 생겼네. 고집. 고집이 세지고 있어. 네. 배성재 씨 듣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렇다는 얘기고요. 네. 자 그러면 본 코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는데요. 네. 고민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자 그럼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네. 정용국의 연애학개론. 4371님. 좋아하는 여성분이 있는데 그 여자분은 연애할 생각이 제로래요. 그냥 귀찮고 먹고 살기 바쁘다고 하네요. 이런 분께 계속 표현하고 좋아한다고 해도 마음이 바뀔 상황은 절대 안 올까요? 너무 제 이상형이라 놓치기가 싫습니다. 남자분들이 네. 항상 하는 얘기. 너무 내 이상형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네. 저랑 연애 사연을 가지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죠.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방송에서 태진 씨를 지금 만난 게 네.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남양 특집 한번 했을 때. 너 맞아요. 그때 제가 살짝 등장했었죠. 그때 귀신으로 등장하셨을 때. 그 이후로 처음 보는 거예요. 오랜만이다. 저 그때 진짜 너무 놀랐어요. 지금도 놀라요, 정말로. 신발이 저쪽으로 날아가가지고 네. 네, 재밌었습니다. 아, 네. 근데 일단 뭐 저랑 태진 씨랑 이 연애 사연을 다뤄본 적이 없는데. 없죠.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드린다는 거. 예, 네, 그겁니다. 좋아요. 예, 이게 이제 항상 제가 여쭤봐요. 네.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게 항상 잘못된 생각이 있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이 사연이 비춰질까. 좀 그게 약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사람. 아니 남자분인데 여자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자분은 연애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보는 게 맞아요? 적당히 표현을 해야죠. 적당히. 네. 왜냐면 계속 표현을 하면은 진짜 이게 근데 귀찮다고 했잖아요. 네. 예, 먹고 살기 힘들고. 저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귀찮다라는 말이 좀 세다고 생각해요. 아. 예, 그게 귀찮다고 연애를 안 하는 거는 좋아하면은 그런 마음 안 들거든요. 아, 그렇군요. 좀 적당히 하다가 포기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굉장히 따뜻하게 할 줄 아네요. 땡칠 준비하고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텄다. 이건 끝났다. 그런 거고. 이게 봤을 때 제 이상형이랑 놓치기 싫다. 그거는 본인 이상형이고 저쪽에 봤을 때는 그냥 이상한 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잘못됐죠. 아니 이게 남자와 여자 화술이 약간 다릅니다. 이게 여자분이 굉장히 짜증이 났는데 좋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귀찮고 먹고 살기 바쁘다. 네. 됐어 그냥 갈 길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 여자분의 성격은 원래 이랬냐? 아니지. 앞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어. 내가 바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쪼개서 무조건 만날 시간이 있고 모든 게 귀찮지만 당신을 보는 순간 이 시간은 귀찮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지금은 그냥 귀찮아. 저기 문 열고 나가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 자기의 욕심으로 봤을 때는 아 이게 지금 너무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와 아니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맞대니까.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한테 제가 하나의 팩트를 설명해드리면 네.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고백을 했을 때 잠깐 생각할 시간을 줘. 이건 그냥 텄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텄다라는 말이 텄어, 이건 너무 그냥. 웃겨. 끝났어 그냥. 그냥 그 자리가 약간 불편해서 네.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고 3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 무슨 말 할 거 있었나? 그거조차 잊어먹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어. 산소호기님이 이 형 독해도 맞는 말만 해. 또 여자분이 내 주변에 왜 이런 애만 일이나 해야지 이러는다고 머보즈님이 꺼져라고 안 한 게 다행이다라고 하시는데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연애 지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국의 네. 연애학개론. 본인이 좋아하긴 하지만 본인만 좋아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거잖아. 연애는 같이 좋아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본격적인 일반 고민 상담 노래 배드 요청가 듣고 와서 2부에서 이어갈게요. 네.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윤태진의 텐, 춘텐의 2부의 문을 열었고요. 네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나가는 용안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치고 좀 순한 맛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채팅창에. 눈치를 채셨군요. 저를 위해서 좀 수위를 조절해주고 계시다고. 네. 이제 초반에 제가 원래 얘기했을 때 텄다 이게 아니라 꺼져 이거였는데 그렇게 시작을 한 거고요. 이제 그런 말 해도 됩니까? 아, 꺼져는 우리나라 순 우리말이죠. 그렇긴 하지. 이제 네. 원래대로 돌아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가 정신 차리고 고민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자, 그러면 0109님의 사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끔 바쁠 때 택시를 타기 시작했는데 그게 습관이 돼서 이제 웬만하면 택시를 타고 다닙니다. 음흠. 한 달에 20번 이상 택시를 타는데요. 제가 무력이 없어서 다른 데는 돈을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러면 택시 타고 다녀도 되는 거죠? 괜찮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사연인 거죠? 네. 무력이 없어서 다른 데는 돈을 거의 안 쓴다. 네. 택시만 타고 계시나 봐요. 자기 합리화. 이런 사연에서 느껴지는 거 우리가 이제 택시에 관한 문제를 볼 게 아니라 네. 이런 사연 자체를 이제 라디오에 보냈다는 자체가 본인은 친구가 많이 없고 바쁜 일에 시달리지 않으며 어디론가 도망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다. 와우. 그런 거지. 그래서 예. 이제 자기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을 때 야, 네. 택시를 왜 이렇게 많이 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가 이제 항상 배텐을 들으니까 여기서는 괜찮아요. 아이 그럴 수도 있죠.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잘못 보냈네요. 근데 하필. 저는 절대 유리해주지 않죠.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에 보냈어요. 아니 근데 뭐 본인이 편해서 타는 건 저는 약간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괜찮죠. 좀 괜찮지 않나요? 바쁘면 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쁘면 뭐 퀵 서비스 탈 수도 있는 거고 네. 예, 그런 거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첫 번째 사연으로 이걸 선택을 했는데 이분은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사연이 소개가 됐다. 좋아요, 좋아요. 그치? 방법은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아, 자기 돈 갖고 자기가 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아, 일침 없어요? 일침이요? 할까요? 일침 할게요. 네. 용국이의 일침. 타고 다니셔도 되고요. 행복하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행복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좋다.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네. 이게 이제 습관이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주변에 많이 없다. 난 이 얘기를 듣고 싶다. 우리 들어줘요. 그래 들어줬죠. 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불편한 사연이 왔네. 네, 사르티스님이 그럴 거면 그냥 차를 사라는 말을 해주는 친구가 없다는 걸 애둘러 말하는 중이라고. 이미 많이 까였었고 친구들한테 합리화를 하고 싶은데 친구가 없다 보니 네. 배텐에 보내준 거죠. 엄청난 간파력이라고 하시네요. 다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다음 사연 5409님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다들 에어프라이기가 이젠 필수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혹해서 사볼까 하는데 현재 전자레인지로 잘 살고 있고 막상 사면 잘 안 쓸까봐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에어프라이기 있으면 삶이 더 나아질까요? 에어프라이기 집에 있나요? 있어요. 근데 진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냄새가 안 나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고기 같은 거 구울 때 저는 막 그 기름 다 튀고 막 그 막 가스레인지 주변 다시 또 닦아야 되고 이런 게 귀찮은데 그쵸. 에어프라이기에 딱 넣으면 되니까 저는 너무 좋던데. 사이즈가 얼마나요? 저는 아예 없어가지고. 좀 커요. 대충 전자레인지만한가? 아, 아니요 아니요 한 요 정도? 아 반 정도 되는구나 네, 사이즈가. 네, 네. 밥통 정도, 밥통 사이즈, 밥통 큰 사이즈 정도. 사용해 본 결과 많이 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사용을 안 하거든요. 저는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그 네. 집들이 할 때 에어프라이기가 네. 없다 그러면은 반드시 사줬으면 좋겠는 사주고 싶은 그런 물품입니다. 이쪽은 제가 잘 몰라서 가격은 어느 정도 합니까?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그 5만 원대도 5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사야죠. 이쪽은 사야죠. 그렇죠. 이거는 네. 진짜 좋아요. 그 맞아. 곱창도 데워 먹을 수 있어요. 에어프라이기로. 그래요? 네. 곱창은 에어프라이 말고 후라이팬이 훨씬 맛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이 음식 얘기가 나왔을 때 태진 씨도 모르게 살짝 약 격앙됐어요. 성재 씨가 그거 다섯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프라이는요? 이렇게 나와요 벌써 성재 씨는. 맞아. 없는 그 용국 오빠 용국 씨를 지금 엄청 혼내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네. 거기에 뭘 넣어야 맛있고 이건 이렇게 해야 제맛이고 요즘 가정용은 이런 게 잘 나온다. 근데 그 5만 원대는 좀 작고요. 네. 10만 원대부터 거의 시작이고 구우려면 좀 20, 30분 정도 걸리는 그런. 택시 몇 번 안 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이 그런 그래요? 내용인데. 자, 그러면 용국의 네. 1층 갈까요? 아, 이거요? 네. 얘기를 좀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더, 네. 더 해주세요. 어, 얘기를 너무 잘랐어. 아, 그래요? 네. 보통 이제 저도 혼자 사는 입장에서 네. 남자들이 이제 집을 딱 옮기게 되면 이것저것 많이 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에서 오래 살 것도 아닌데 자꾸 뭐 이렇게 짐이 늘어나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갈 때 되게 필요 없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아, 맞아요. 네. 맞아, 맞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집에서 거의 안 해 먹어요. 저는 가스레인지가 지금 죽어야 이제 2년이 넘었어요. 1년마다 한 번씩 켜봐요. 누가 가스 점검하는 아주머니가 나오네요. 이렇게 거의 멈춰 있는데 네. 이게 음식을 집에서 해 드시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그 배달을 많이 시켜 먹으시는 분들은 굳이 있는 건 약간 짐이 될 수도 있다. 배달 음식을 다시 따뜻하게 데워 먹을 수 있잖아요. 아 남자는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오후에 네. 피자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다 못 먹으니까 반을 남겨놓고 잠이 들죠. 네. 그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 딱딱해. 그러면 그거를 그냥 먹습니다. 왜요? 남자들은 거의 그냥 먹어요. 전자레인지에 안 진짜로. 데워요? 그 위에 그 치즈 있는 거랑 그거랑 딱 빵이랑 분리가 돼. 하도 이게 딱딱해져가지고. 맞아 맞아. 그게 버려지잖아요. 그거를 그냥 우걱우걱 씹어 먹어요. 아 진짜요? 손으로 피클 몇 개 먹고. 어 그러네. 네. 차가운 게 맛있어라고 하시는 분. 그거 자기 합리야. 무슨 차가운 게 맛있어? 그냥 합리화 시키는 거예요. 전자레인지를 돌리는데 1, 2분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도 그냥 귀찮은 거야. 먹고 와. 나가는 거예요. 어, 근데 피자 에어프라이기에 다시 데워 먹으면 진짜 다시 살아나는데 죽은 빵. 그러니까 이게 성재 씨처럼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럴 수가 있는데 와. 자기가 이제 음식을 얼마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고 평상시에 먹는 음식과 또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격대가 비싸지 않으면 하나 정도 있는 건 좋은 것 같고 이분 말처럼 뭐 자주 쓸지 안 쓸지는 그 약간 식문화와 좀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다시하자 그렇죠. 다시님이 피자가 남아? 라고 있고 맛있는 파디니님은 식은 피자는 페퍼로니가 맛있지. 그러니까 다 식어본 걸 먹어보신 분들이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렇죠. 죽어있는 것도 그냥 먹는다고 하시는 분도 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네. 용국이의 1집 에어프라이기가 있으면 삶이 더 나아질까요? 그건 잘 모르겠고 확실히 배는 나옵니다. 확실해요. 예. 네. 왜냐면 뭔가를 사면 그거를 꼭 사용을 해보고 싶거든. 맞아요. 이것도 되나? 오, 이것도 되네? 맞아요. 이것도 되네? 그러다가 잠들죠. 전 원래 1일 1치킨을 못 하거든. 아, 그러니까 혼자 치킨을 다 못 먹거든요. 네. 근데 에어프라이기를 사고 그 통 닭 있죠. 네. 그걸 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해 먹어본 적 있거든요. 성재 씨가 이걸 가지고 5분 이상 얘기한 적 있어요. 아, 그래요? 통닭을 가지고 진짜 맛있긴 맛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맞아. 배가 나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늘어지는 거죠. 네, 잘못됩니다. 네. 윤태진의 텐 막나가는 용안 상담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때요? 저 잘하고 있나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리액션이 좋고. 그래요? 성재 씨는 리액션이 없습니다. 실로폰만 계속 때리고 있어. 아 너무 재밌네요. 네. 네. 자 그럼 또 만나볼게요. 김나우님. 네. 매일 달리기를 하면 좋다고 해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운동도 하고 살도 빠지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2주간 달리고 힘도 들었는데 몸무게를 재보니 1g도 안 빠져서 충격 먹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살이 미동도 없다니 달리기를 포기해도 될까요? 계속 달리기 할 의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열심히 안 뛰었네. 맞아. 그런 거죠. 아, 2주간 달렸는데 살이 안 빠진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맞아. 상식적으로. 식단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허기지니까. 여기 지금 먹는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생략을 했죠.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수영은 전신 운동이라서 맞아. 에너지 소비가 굉장한데 왜 살이 안 빠지냐. 끝나고 엄청 먹잖아. 끝나고 라면 먹고 얼마나 맛있어요. 네. 그리고 맞아. 체중이 안 빠졌다. 나 운동을 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략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2주 동안 달리고 힘이 들었다. 그래서 난 많이 먹었는데 살이 빠지지 않았습니다가 정확한 문장인데 네. 생략이 돼 있죠. 뭔가 가로치고 없어진 게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대충 보니까 그 살을 뺀 경험으로 봤을 때 살이 내 체중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좀 많이 쪘어. 그러면 내가 원래 70kg인데 90kg가 되면요. 5kg, 8kg까지는 금방 빠집니다. 맞아요. 진짜 금방 맞아, 빠져요. 맞아. 그래서 배디가 금방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순간이 오면 온다.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해야지만 약간의 변화가 있고 맞아. 거기서 오늘 약간 기분이 좋아서 그래 스스로 양보하자 이래서 치킨 하나 먹던가 하나 반 마리 먹고 이렇게 되면 네. 원래대로 금방 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옛날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다는 거죠. 맞아요. 솔직히 이번에 나이가 좀 궁금하고 나이가 좀 이제 저 정도 나이가 됐으면 아 그냥 이제 빼는 것보다는 그냥 이걸 유지하는 게 낫다. 아, 더 안 찌는 게 낫다. 네. 잘못 네. 운동하다가 이빨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대충 보니까 달리기를 포기해도 될까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는 아 이제 그만 뛰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은데 네. 제가 봤을 땐 더 뛰어야죠. 더 뛰어야죠. 많이 뛰어야지. 맞아. 나이가 들면 예전에 어렸을 때 살 빼던 거에 한 4배는 노력해야 한 1kg씩 더 빠지는 거. 근데 4배 노력을 안 하잖아. 진짜 고통스러워요. 엄청 네. 고통스러워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혁천호수 같은 거 잠실에 있는 거 두 바퀴 돌고 맞아, 바로 집에 가고 했으면 요즘엔 한 바퀴 돌다가 한 3번을 쉬어요. 경치 보느라고. 아우 좋다. 날씨가 참 낙엽이 좋네. 이러면서 잘 안 돌아. 주변에 계속 참견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맞아. 뛰는 사람 보면서 아우 열심히 뛴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은 집에 가고 핫도그 맛있겠는데 이렇게 되다가 내가 여기를 왜 나왔는지 이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집에 가죠. 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또 체중계에 올라가요. 난 나갔다 왔는데 살이 안 빠지네. 안 빠지네. 스스로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아 네. 나는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인 것 같다. 잘못됐습니다. 네. 산소호흡기님이 15분 뛰었나 봐. 또 등산하고 내려와서 삼겹살 막걸리 등등 이런 거 먹은 거지 뭐. 네. 인풋과 아웃풋은 정직하다. 맞아. 맞죠 이건. 맞아 맞아 네. 진짜.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다 라고 네. 한다면 그 정체기에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네. 제가 살을 빼보니까 살이 이렇게 밑으로 대각선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제가 느꼈던 건 계단식으로 빠집니다. 맞아요. 2kg 맞아요. 빠졌다가 머물렀다가 갑자기 1kg 빠지고. 맞아요. 이렇게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구간이 아니면 본인의 입으로 들어간 게 더 많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맞다. 이렇게 네. 운동 열심히 하고 안 먹었다면은 무조건 빠지죠. 네. 근데 확실한 건 금융 다이어트를 이기는 건 없습니다. 예, 이거 한 2억 빚이잖아. 3시간 뛰는 것보다 효과 훨씬 빨라. 그냥 빠져요. 맞는 거 맞아. 경험담입니다. 예. 자, 용국이의 일체. 계속 달리게 할 의지는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면 됩니다. 채무자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따라오면 그냥 빠져요. 나는 계속 뛰어야 돼. 끝도 없어. 그리고 본인을 돌아봤을 때 헬쓱해진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안 돼, 안 돼. 네. 이유가 부족한 거죠. 네, 좋습니다. 저 광대가 너무 아파요. 네. 계속 웃었더니요. 아, 이게 이제 잘못된 사람들을 잘 못 만나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뛰면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잘못되신 분들이에요. 네. 앞만 보고 뛰는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들이고 뒤를 흘끔끔 보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야. 쫓아와 누가 잘못해서. 역시 많이 넘어지죠. 네. 자 오희용님 사돈댁의 결혼식이 있는데요. 축의금을 얼마나 해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윤국수님이 1,3,5,10이라고 했는데 사돈댁이라 많이 고민되네요. 30만 원과 50만 원 얼마를 해야 될까요? 자 윤태진의 선택 얼마입니까? 사돈댁? 네. 저는 그냥 이렇게 고민이 되잖아요. 네. 그냥 많이 해요. 그냥 50만 원. 그냥 많이 하고 그냥 좀 마음에 짐을 좀 더는 편이에요. 아, 네. 맞는 얘기죠. 네. 정답이라고 봅니다. 정답이요? 네. 예. 아, 이게 특별한 게 없는 게 이걸 갖고 고민을 할 수가 충분히 있죠. 네. 근데 30만 원, 50만 원, 20만 원 차이입니다. 요거 갖고 고민해도 크게 티가 안 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제 생각을 설명을 드리자면 네. 자, 보십시다. 어떤 분이 결혼하는지 모르겠으나 그 하객들이 왔을 때 저는 50만 원은 몇 분 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를 제외한 다른 분들이 좀 친하다 싶으면 50만 원 정도는 몇 분 있어요. 네. 저 같으면 남편 용돈을 뺏어서라도 100만 원을 합니다. 헉, 진짜요? 네. 왜요? 이게 평생 살면서 한두 번 있을 법한 일이에요. 네. 사돈집 경사가. 그치, 고민되지. 네. 근데 여기서 내가 30, 50 갖고 고민하는 순간 잘못되는 거야. 100을 딱 주면 대우가 달라져요. 사람이 그렇다니까. 아니 봐봐. 고민할 필요가 없네요. 1등과 2등의 갭 차이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아. 30, 50은 많아 솔직하게. 네, 네. 근데 100만 원 했잖아. 우리 며느리 100만 원 했잖아. 이 얘기는 내년까지가. 그러네. 그리고 누군가 얘기에 결혼식이 나왔을 때 이 네. 100만 원 얘기는 끝까지 갑니다.
그 남편이 굶어 죽든 관심이 없어. 그냥 그 돈 다 끌어다가 여기다가 다 넣는 거야. 그냥 100만 원 넣어도 남편은 좋아하거든. 제 2의 가족이 생기는 거냐고. 그렇게 되면서 나의 입지가 나는 가만히 있어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100만 원은 많지 않거든. 기억이 되면서 그냥 이것도 티를 안 내고 네. 그냥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전화가 올걸요. 뭐 이렇게 많이 했어. 얘네 지금 보고 본받아. 이렇게 되는 본보기가 되는 거죠. 좋아요. 50을 넘어서 100을 생각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낫다. 네. 용국이의 일침. 50을 더 써서 인생을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백하다. 네. 솔직히 이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네. 50 더 있다고 인생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드리고 행복하게 가자. 네. 그런 좋습니다. 거죠. 사연 하나 짧은 거 조금 더 하나 더 해볼까요? 네. 7912님. 네. 최근에 웃긴 영상을 봐서 친구들에게 공유를 했는데요. 이게 뭐가 웃기냐고 점점 아저씨가 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 옛날에 부모님이 보시는 게 뭐가 재밌다고 저걸 보지? 했는데 이제 제가 그럽니다. 웃음 코드가 점점 아재처럼 바뀌는 거 괜찮을까요? 젊은 유머 유지 어떻게 하죠? 아 이게 이제 그럴 수가 있죠. 웃음 코드가 같이 학교를 다녔을 때는 공유하는 게 비슷하다 보니까 다 비슷비슷한데 네. 사회생활이 좀 달라지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웃지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딱 꽂혀가지고 재밌게 보는 것도 누가 봤을 땐 재미가 없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도 저도 이제 그 단카방이 있는데 거기 여자분들도 있고 남자분들도 있어요. 가끔 네. 가다가 남자분들이 재밌다고 올리는 영상들이 있어요. 무풀이야. 재미없어. 대답 하나도 없어. 본인은 재밌다고 올린 거야.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반응이 안 좋으면 음식 사진으로 바꿉니다. 아 그럼 또 달라지죠. 그러니까 네. 자기는 얼마나 재밌다고 생각을 했겠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웃긴 영상은 본인이 소장하세요. 네. 누구한테 뿌리지 말고 절대 도움이 안 되고 얘 때문에 너무 재밌는 거 봤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고 네. 웃음 전파사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맞아. 여기도 젊은 척하는 게 제일 꿈물견이다. 젊은 유머를 찾는 것부터 이미 늙은 거라고 하시는 그렇죠. 젊지 않았는데 젊은 척하는 게 그 문제부터가 잘못됐고 웃기는 건 그 나중 일이다. 그래,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용국이의 1집. 젊은 유머보다는 젊은 얼굴이 먼저. 본인의 얼굴을 들이대고. 아니. 거기에 맞는 유머를 하는 게 맞다. 너무하네. 아, 팩트잖아. 너무하네. 네. 좋습니다. 막 나가는 용안상담소 정용국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와, 시간이 진짜 엄청 빨리 가네요. 그렇네요. 네. 분위기가 좋네요. DJ 한 명 바뀌었다고 모든 게 달라졌네요. 팩트가 쓰리다. 그 PD님이 휴, 월요일 넘겼다라고.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을 때 뭐 젊은 얼굴이 멈춰다. 네. 설명을 드렸는데 유머에 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조인성 씨는 참고로 아무에게나 해도 웃깁니다. 그거야 그냥. 개그맨들이 막 만들어야 돼. 조인성 씨는 오다가 넘어졌을 때도 그냥 그게 웃겨 그냥 그게. 아, 너무하네. 네. 좋아요. 네. 네. 고민 사연 있으신 분들 월요일 게시판이나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로 보내주세요. 정용국 씨 오늘 너무너무 반가웠고 감사합니다. 또 방송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어울립니다. 진짜요? 네. 네. 이제 가야 돼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2022년 2월 7일 월요일 윤태진의 10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심야버스님께서 내일 꽃더비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생록방 있죠? 일찍 켤 테니까 놀러 오세요. 초등하겠습니다. 야한 꿈꾸세요.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파워 FM